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2-13. 제가 1레벨이 높은 상태여서 일단 유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켓병이 나왔는데 로켓병과 메가나이트가 나왔습니다. 메가나이트를 바바리안으로 감싸서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로켓병이 서포트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바리안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고요. 지금 마법사는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서 공격을 해주려고 했지만 로켓병이 뒤로 가면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모습입니다. 동시에 지금 도둑이 왔는데요. 도둑이 오면서 지금 램라이더까지 왔습니다. 램라이더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엘릭서가 없습니다. 발키리로 방어를 해보려고 나왔지만 데미지 입어서 현재 프린세스 타워 남은 체력 2700. 상대는 지금 인페르노 타워가 있습니다. 인페르노 타워가 깨지고 나면 호그라이더가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공격을 안 해서 제가 지금 12, 엘릭서가 10이 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순환을 위해서 엘릭서 정제수로 6을 소비해줍니다. 지금 인페르노 타워는 곧 깨집니다. 호그라이더 던지면서 파이어볼로 로켓병 잡아줍니다. 한 대 때렸고 지금 5 되는 대로 메가나이트 감싸줍니다. 지금 파이어볼이 오른쪽 엘릭서 정제수로 갔기 때문에 바바리아는 안전하게 메가나이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램라이더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고블린 보드막을 준비 중입니다. 킹타워가 깨어난 상태여서 방어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둑은 고블린 오두막과 프린세스 타워로 방어를 하게 두고 엘릭서 정제소를 다시 지어줬습니다. 1800-2300. 지금 파이어볼은 떨어졌지만 1900-1600 램라이더가 오겠죠? 도둑이 옵니다. 도둑은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를 해주고 다시 엘릭스 정도수로 타이밍을 볼까 했는데 지금 램라이더가 와서 발키리와 마법사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로켓병 파이어볼로 정리해줍니다. 메가나이트는 자리를 건너오면 바바리안으로 감싸줍니다. 램라이더는 가운데로 타겟팅을 변경해주고 페르노 타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호그라이더는 뛸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마법사가 다리를 건너가면 메가나이트가 공격을 올 겁니다. 그리고 메가나이트와 인페르노 타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호그라이더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어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바리안이 이렇게 맞을 걸 예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로켓병과 프린세스 타워를 한 번에 공격합니다. 1900 지금 램라이더를 중간으로 유도를 합니다. 페르노 타워를 그대로 두고 지금 900-600 경기입니다. 도둑과 램라이더
지금 테르노 타워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제가 남은 시간을 못 봤는데 제 프린세스 타워에 남은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장전에 가서 지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시간만 좀 더 있었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